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지난 4년간 3조 2천억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받아 오늘 공개한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실적을 살펴보면 올해 8월 말 현재 숨은 보험금 규모는 총 12조 3,971억 원으로 2017년 12월 대비 3조 2천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.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겨서 지급 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가 되지 않거나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합니다.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숨은 보험금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 누리집을 2017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찾아준 실적보다 찾아줘야 하는 보험금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습니다. 2017년 12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찾아준 숨은 보험금은 581만 8천 건, 11조 3,209억 원으로 계속해서 이용 실적이 줄어들고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습니다.